바보. 피, 땀, 눈물.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디바에서 다이빙계의 디바 최이영 역을 맡은 신민아입니다. 네, 저는 다이빙 선수이자 이영의 절친 수진 역을 맡은 이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바에서 두 선수를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쭉 지켜봐온 현재는 코치인 김현민 역할을 맡은 이규영입니다. 떼면 될까요? 줄거리. 다이빙계의 디바 최이영 선수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잠재되어 있었던 욕망과 광기가 드러나는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욕망과 광기가? 네. 네. 너무 설렜고요. 맞추기 전에는 맞추면서는 짜릿했고 맞추고 나니까 편안하네요. 뭔가 와닿지 않은데 대답이. 진심이야. 거짓말 같은데요? 막 만든 것 같은데요? 기계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짜릿하냐면은 집요하시네요. 네. 일단 이 두 분이 물에 입수하는 거를 직접 제가 현장에서 봤으니까 깜짝깜짝 놀라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편하게 같이 인터뷰도 하고 하니까 되게 좋고 편하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매력을 가진 두 분과 함께 연기해서 신선했고 그리고 영화가 되게 풍부하게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요. 다이빙. 저희는 영화 들어가기 4개월 전서부터 근육을 만들기 위한 지상훈련과 수중훈련 위주로 준비했고요. 미안해. 자꾸 흐름을 깨지 말아주세요. 소공포증이 조금 있었는데 저희가 연습의 단계를 조금씩 올리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이겨낼 수 있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단계까지 훈련을 열심히 하고 촬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것을 직접 하고 싶었고 선수라는 것을 관객분들이 믿을 수 있게 하고 싶어서 훈련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받았고 피가 실제로 났나요? 아 미안합니다. 조금 나긴 났어요. 진짜 진짜 피나는 노력이 발가락 네. 피 아니죠? 미안합니다. 아, 피예요? 네. 피 땀 아무튼 정말 그렇게 많이 노력하면서 훈련을 했고 고소공포증은 없었는데 이게 높은 데 올라가서 뛸 생각을 하니까 고소공포증이 생기더라고요. 그 높이에서 떨어지는 게 아 이게 처음에는 다이빙 배워보는 게 재밌겠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무서웠어요. 근데 나중에는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게 실력이 성장이 되면서 안정적인 자세로 뛰어내릴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영화 디바 김 코치. 다이빙의 이제 역사와 기원 뭐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자면 뭐 다이빙은 19세기 초 유럽에서 체조와 함께 고향이어서 경기화됐고요. 뭐 1912년에 스토플 올림픽에서 처음 여자 다이빙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더 말씀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아니 더 듣고 싶어요. 더 듣고 싶어요. 1934년에 서울 운동장 지금의 이제 TTT가 있었던 우리 운동장 처음 다이빙대가 세워지면서 대한민국 다이빙 역사를 시작했죠. 그리고 1962년 드디어 신민 자 선수님께서 4위에 입상한 쾌거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신기하지 않나요? 신민 자 선수님하고 신민 이게 맞아. 무슨 인연인가요? 그러니까 이건 운명의 정말 뭔가 장난인가요? 장난 대단하다고 뭔가 알면 알수록 뭔가 굉장한 게 나오더라고요. 이 디바라는 게 영화 디바 연기 변신 이영의 감정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극 중에서 이영의 감정선이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런 이영이를 표현하고자 네 표현하고자 이영이의 감정에 이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걸로 네. 영화 디바 비하인드 저희가 계속 물속에서 찍다 보니까 중형을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대사할 때 너무 코 물소리, 맹맹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어와서 저희 코에 물 빼는 시간 좀 가질게요 하고 한 30분 동안 이렇게 뜨거운 찜질하면서 코에 물 빼고 귀에도 물 빼고 촬영 한 훈련 끝난 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도 갑자기 말하다가 갑자기 물이 나와 물이 귀에서 나오고 계속 물에서 그 훈련을 많이 받아서 만성 충농증이 생겼어요. 네. 어떻게 미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자리가 닿나? 물 좀 주세요. 목이 지금 목이 쉰 것 같으니까. 내 자리가 탐나? 이게 뭔가 말하면 스포가 될까봐 나한테 네 자리 뺏길까봐 무서워서 그래 진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고편 보니까 나한테 네 자리 뺏길까봐 무서워서 그래 해보실래요? 영화 디바 티저 예고편 그래 먼저 일단 해볼게요 자 뒤 돌아보지 마 바 바보 약간 이거 등 뒤에서 이걸 어깨 서 놓고 이렇게 이거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맞아요 네. 좀 삐처리가 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오케이 네 디 뒤지기 재밌네 바바바바 오 저희 영화 디바 다이빙과 스릴러의 신선한 조합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곧 만나요. 곧 만나요.